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휘실리 면으로 만든 그 파스타고요. 돈가스는 이제 냉동 돈가스인데 에어프라이어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는 바질 파스타 소스고, 그리고 이거 당근, 그리고 이거 브로콜리, 피클 이렇게 해봤고요. 예, 오늘도 맛있게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리한 것부터 예. 휘실리 예. 맛있겠죠? 방금 그 썸네일 때문에. 바질향도 좋고요. 면도 되게 잘 삶아졌고 맛있네요. 브로콜리는 좀 살짝 데칠거렸어요. 그냥 바로 볶아가지고. 맛있다. 굉장히 건강해지는 기분. 이번 돈가스, 예, 돈가스. 에어프라이어로 했는데 잘 익었네요. 안까지 잘 됐습니다. 피클, 예. 돈가스. 맞다.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제 바질 향이 좀 나는 그런 그냥 파스타. 물도 좀 먹을까요? 지금 팔목이 좀 아파가지고 오른쪽 팔목이.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이제 팔목이 좀 아프네요. 네.
돈가스. 예. 이것만 먹었으면은 약간 좀 뭐랄까? 좀 심심했을 수도 있는데, 요거 돈가스 같이 먹으니까 아주 든든하고, 예, 돈가스 고기의 이제 묵직한 맛, 아주 좋습니다. 아, 브로콜리 이게 여기 있는 브로콜리는 그 파스타에 이제 볶을 때 같이 볶은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따로 볶았거든요. 그 허브 솔트 뿌려가지고. 아, 맛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은 삶아가지고 이제 초고추장 찍어 먹는 거 그것도 맛있죠. 근데 모든 게 대부분 다 초고추장 찍으면 맛있어가지고. 회도 이제 초고추장 맛.
잠시만요. 트림 나와서. 뭐, 왜 이렇게 밝았지? 아, 다 먹었네요. 예. 오늘 좀 빨리 먹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21분인데. 오늘은 2022년 2월 25일입니다. 시간은 10시 19분이고요. 제가 배고팠나 봐요. 빨리 먹었네요. 다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먹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